안녕하십니까.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이 채널의 김홍입니다. 지난번에 이어 오늘도 동영상을 하나 보면서 그 작가에 대한 이야기, 작가의 작품, 작가의 내심, 그리고 작가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상 주위에 사진 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분들이 대부분 카메라를 메고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경치 좋고 풍광 좋은 곳에서 사진을 찍어서 친구들한테 보이기도 하고 자신의 사진을 자랑하고 자기 만족에 빠지고 그런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대체로 사진을 찍으러 올라가서 어디 뭐 산이나 들이나 가서 사진을 찍어서 사진을 찍고 내려오면 사진하는 친구들과 어울려서 막걸리 한잔하는 그 재미. 이야, 정말 재밌죠. 아마추어 가지고 있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재미가 있는 사진가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현실적으로 프로나 작가는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죠. 대체로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를 찍어라. 그렇게 어드바이스를 제가 해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제가 직장을 때려치우고 사진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저는 극구 말립니다. 그거 너무 어렵다. 사진으로 밥 먹는 거는 하버드 대학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그리고 사진으로 작가로 유명해지는 것조차 너무너무 힘든 일이다. 그럼 한 만 대 일쯤 되는 그런 승률이 있다. 그러니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자기 작업을 하라. 이제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오늘 보여드릴 동영상은 박병문 선생의 박병문이라는 작가의 나의 아버지는 광부였다. 이 동영상을 보시고 이 얘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상을 보신 느낌이 어떠십니까? 감히 나의 아버지는 광부였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소위 말해 광부라는 것은 막장 인생이라 그래서 인생에 할 것 다 해보고 도무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을 때 가보는 것을 가서 일하는 것을 광부라고 그럽니다. 보통 그렇게 통상 우리가 알고 있죠. 아주 지하 뭐 몇백 메다 몇천 메다 내려가서 목숨을 걸고 석탄을 캐는 사람들. 그리고 그 석탄을 가지고 우리 사회가 유지되고 있죠. 겨울에는 온기를 챙기고 산업 화력발전소는 산업 용도로 쓰기도 하고 이러면서 사회를 따뜻하게 데우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입장이거나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대접 이런 것은 막장 인생 이렇게 말해서 아주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는 통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병문이라고 하는 작가는 자신 있게 자신의 아버지는 광부였다 이렇게 말하면서 광부들의 사진을 찍어서 발표했습니다. 이분은 태백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조건이죠. 광부를 찍기에는 가장 좋은 조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젊은 날에 들꽃 사진을 찍으러 다녔다고 합니다. 백두대간 25구간 정도에 있는 그 산야를 돌아다니면서 들꽃 사진에 미쳐가지고 여러 해 동안 그걸 찍다가 어느 날 갑자기 광부, 나를 그 막장에서 고생하시고 나를 키우는 아버지 이와 같은 분들의 사진을 찍어야 되겠노라고 마음을 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뭐 그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은 부산에 당시에 있었던 최민식 사진상 또 이 양반이 작업을 해서 응모했던 온빛 사진가상 그리고 온빛 사진가상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진작가들이 추첨을 해서 사진작가들이 투표를 해서 상을 주는 그런 자랑스러운 상입니다. 사진작가들이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어떤 자본이나 어떤 뭐 힘 있는 사람이 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비슷비슷한 형편의 사진작가들이 모여서 올해의 사진을 보고 이 사람에게 상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결정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영예로운 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박병문이라고 하는 작가는 올해 환갑이긴 한데 자기가 은퇴하고 농협에서 일했답니다. 전공은 산업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은행에서 일을 꾸준히 하다가 정규 퇴직을 하고 본격적으로 사진가로 들어선 게 이 사람의 예입니다. 제가 가장 여러분들 추천하고 싶은 것은 사진을 하고 싶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나 뭐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 중에 본격적으로 사진을 해서 직업으로 삼고 싶다 이런 분이 가끔 계십니다. 저는 굳고 말린다 그랬죠. 왜냐? 사진에서 밥 먹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니까. 그래서 제가 박병문 선생의 예를 들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그는 들꽃 사진가에 불과했다 이렇게 말하면 또 들꽃 찍으시는 분들한테 호통을 당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판 자체가 들꽃을 찍는 사진가의 판과 다큐멘터리 광부나 이런 것을 찍어내는 그 다큐멘터리 사진가의 판 자체는 좀 틀립니다. 판 자체가 크기가 달라요. 그래서 광부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찍히게 된 그 기술력, 그 세세함 이런 것들은 아마 들꽃을 찍으면서 몸에 쌓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역 직장 생활을 하면서 취미삼아 들꽃을 찍다가 어느 순간 번쩍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가지고 광부 사진을 찍게 된 것이죠. 그래서 원빛 사진상도 받고 최민식 사진상도 받고 그리고 지금 현재 카톨릭 부산의 카톨릭 문화센터에서 사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기만 전시한 게 아니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꽤 훌륭한 곳에서 전시를 했었죠. 제가 여러분한테 권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진 찍는다고 전국 팔도를 그렇게 너무 돌아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뭐 놀러 다니면서 사진 찍고 친구들 만나서 막걸리 한잔 하는 거야. 그거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것처럼 좋은 건 없겠죠. 그러나 사진 작가가 되고 싶다. 아, 나 정말 나이 먹고 사진 작가로 한번 승부를 해보고 싶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런 깊은 생각이 있는 분들은 자기 집 가까운 데서 남들이 터치하지 않는 기가 막힌 주제를 찾아서 거기에 승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평생 왔다 갔다 떠돌다가 시간 다 보내고 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쟁 사진을 찍는 사진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 사진을 찍는 사진가들은 전쟁, 종군할 수 있는 곳, 전쟁이 일어난 곳에 가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 사회적으로나 기자로서 그런 신분 보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데 간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저 갈 수 있는 건 아니죠. 내가
카메라를 맸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기 주위에 있는 가장 정말 훌륭한 일이지만 남들이 터치하지 않고 손대지 않고 남들이 잘 몰라보는 것, 그러니까 자기가 발견한 새로운 것, 신선한 것, 이런 것을 추구해서 사진을 찍게 되면 자기 주제를 가지고 사진을 찍게 되면 남과 다른 사진을 찍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박병훈 선생이 대표적인 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끔 자기 아들이나 딸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 아들과 딸이 사진을 하고 싶어 하는데 선생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 저는 그 아이한테 우선 물어봅니다. 너 혹시 공부 잘하니? 그러면 이제 그 대충 그 아이들의 말은 공부하기 싫어서 사진한다 뭐 이렇게 이제 답이 돌아오죠. 그럼 공부 잘 해야 된단다. 사진은 공부를 잘하고 신문이나 잡지를 읽어도 그 내면에 있는 기사의 움직임, 그 내면에 있는 것들을 읽어낼 능력이 되어야만 좋은 사진가로 성장할 수 있단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막 사진 찍어서 일일 생활을 해결하고만은 그런 하루살이와 같은 작가라 그럴까, 뭐 찍사라 그럴까, 그런 삶밖에 유지하지 못한다. 비록 내가 배가 고프더라도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훌륭한 작품을 남기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된단다.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중에 절대 다수의 아이들이 제가 사진을 못하게 말리는 타입인데, 그런 말려도 귀엽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사진과를 가든지 자기 세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박병문 선생은 현직에 있을 때 은행에 근무하면서 들꽃 사진을 찍으면서 기량을 익히고, 또 그 와중에 자기가 주제를 찾아서, 광부라는 주제를 찾아서 나의 아버지는 광부였다, 기가 막힌 주제와 소재를 잘 소화해낸 사진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61이니까 환갑이죠. 환갑이 되어서 혜성같이 나타난 기라성 같은 작가로 사진계에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삶의 형태를 잘 배워보시고 여러분도 좋은 사진가로, 훌륭한 사진가로, 그래서 생활에 별로 걱정이 없는 그런 사진가로 다시 거듭날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이 채널의 김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